동작을 정확하게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상황을 배려 준비 시작. 뭐야, 손 터치해야지, 손 건드려야지. 입 다물고, 입 벌리면 안 돼. 자, 손으로 얼굴 맞춰. 송이씨 손 내야죠. 손 내야지. 손 내야지. 어딜 봐요. 상대방을 봐야지. 자, 맞춰봐요. 얼굴을. 손 뻗어서. 자, 물려봐라. 자, 맞아보시고. 바로. 상황을 그래. 자, 앞에 보세요. 자. 맞추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예? 네? 예. 네. 다칠까봐서 그러는 거예요? 다칠까봐 안전 장구 착용했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럼 면치기도 배웠고, 장구치기도 배웠으면 맞춰봐야죠. 예. 네. 발차기 갈신했잖아요, 지금. 근데 왜 안 맞춰요? 여기 무술 수영장에 와서 상대방을 다칠까봐 배려를 해주는 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무슨 배려예요? 여기는 궁극적으로 전통 무술을 배우러 왔지만 어쨌든 무술이라는 게 싸우는 방식을 배우러 온 거잖아요. 싸우는 방식을 배우러 왔으면 싸워봐야죠. 상대방을 배려를 해준다고 해서 내가 공격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맞는 방법, 피하는 방법, 반격하는 방법을 못 배우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수련이겠어요? 좋은 훈련이겠어요? 좋은 훈련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즐거운 건 배려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할 때는 확실하게. 네. 제가 여기서 충분히 안전성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위험하면 제가 물러나게 할 것이고, 네?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중지시킬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상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네. 근데 지금의 견주기는 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견주기예요. 네. 그건 효과적인 수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액션! 자, 너무 다 욱해졌죠, 지금? 연결지어야지. 오케이, 물러가라. 좋아요. 자, 계속.
자, 시작! 자, 일어서고 마주보고 계속. 아니야, 너 거울 쪽에 있어. 그쪽으로 막아줘.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체질로 연계해야지. 마주보고 계속.
계속. 보시고 이 태권 수련을 통해서 건강 그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도 가져갈 것이고 예. 또 즐거움도 얻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그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런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조금 더 몸에 체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자, 맞으시고.